안녕하세요. 안전은행의 미나입니다. 오늘은 호주 장애인 제도 제3부 NDIS 신청하는 법과 그 진행 과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청하는 방법은요. NDIS 웹사이트나 그 다음에 전화번호 1800 800 110번 네,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에서 이 Access Request Form을 그 다운받거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을 해서 메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도 됩니다. 자, 신청서 작성은 뭐 기본이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하나 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바로 Supporting Evidence Form입니다. 이것은 의료 진단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을 최소한 6개월 이상 치료하셨던 그 의료진들 옆에 리스트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신청서와 이 SEF 폼을 잘 준비해서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수 있는 곳 이메일과 주소 여러분들 아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서와 SEF 폼을 여러분들 이제 제출하시고 나면 이쪽에서 편지가 옵니다. 적합하다라는 편지를 받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순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닝 미팅.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 사전 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전 미팅을 합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으실 텐데요. 이 사전 미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하고 가셔야 여러분들 첫 번째 그 퍼스트 플랜을 받을 때 펀드를 배정 받으실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체적인 본인 소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장애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이 직업은 있는지, 그 직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학생이라면 어떤 학교에 매치를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좋아하는 액티비티, 뭐 취미 같은 것이 있는지 자기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구가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휠체어 타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보청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있는 보조기구 말씀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거는 중요한 인간관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인포멀 서포트를 얼마큼 받는지를 아마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도 물어보고요. 또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친구나 또 혹시 서포트 워커가 있는지, 케어러가 있었는지, 아니면 도움을 받는 뭐 직장 동료가 있다든지, 이런 가족 관계 외에 중요한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자, 네 번째로 현재 받고 있는 정부 서비스. 여러분들 다니시는 주치의나 의료 서비스, 다 정부 서비스죠. 그분들의 디테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차량 이동 방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뭐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자가운전을 하는지, 이런 그 이동 수단에 대해서도 또 물어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사고로 인한 상해보험을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앞으로의 미래 계획. 여기서는 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제일 사실은 중요하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기 계획, 그리고 단기 계획을 물어봅니다. 디테일하게요. 자, 단기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안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대중교통을 혼자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1년 안에. 자, 이게 단기가 될 거고요. 장기를 보자면 독립. 나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부모를 떠나서 내 또래들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혼자서 살고 싶다. 아니면 뭐 직업을 가지고 싶다. 이건 장기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여러분들 준비를 해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곱 번째, 어떤 서비스,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피치 테라피라든가 아니면 나의 그 하이진을 위한 뭐 집에서 목욕을 시켜준다든가 뭐 식사를 준비해 주기를 원한다든가 뭐 이동을 할 때 도와주는 그런 이동 수단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전 미팅에는 플래닝 미팅이라고 그러죠.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아니면 여러분들을 대변해 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분도 동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함께 모시고 가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요. 또 중요한 거를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펀드를 관리하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일 하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셀프 매니지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플랜 매니지드가 있고요.
세 번째는 NDIA 매니지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셀프 매니지드입니다. 이름처럼 본인 스스로 이 펀드를 관리하는 거죠. 자,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결정하고 계약 맺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한 펀드 그 기록들을 잘 보관, 본인들이 직접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보이스를 본인이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켓에서 페이를 하시고요. 나중에 포털 사이트에서 클레임을 하게 되면 NDIA가 통장으로 그 쓴 만큼의 돈을 다시 넣어주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기관도 괜찮고요. 또 ABN 사업자 등록된 개인에게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NDIS의 그 등록된 프로바이더들만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 사업체들 있죠. 예를 들자면 같은 피지오테라피 같은 경우도요. NDIS에 등록되신 분들이 있고 등록을 안 한 그냥 일반적인 그 피지오테라피스트들이 있어요. 둘 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선택 범위가 좀 넓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플랜 매니지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NDIA와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사이에 매니저가 한 명이 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직접 그 펀드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가, 그러니까 우리의 매니저가 됩니다. 매니저가 이 펀드를 관리해 줍니다. 이 펀딩 사용 내역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매니저니까. 자, 그 다음에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이 플랜 매니저를 고용했으면 고용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는 장애인들 개인 포켓에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결정을 그 플래닝 미팅, 사전 미팅을 할 때 결정을 만약에 플랜 매니저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 펀드가 책정될 때 이 고용하는 금액이 플러스 알파에서 추가적으로 해서 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인 지출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NDIA 매니지드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NDIA가 직접 펀드를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은 당연히 그 registered provider, NDIS에 등록된 업체들만 이용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인보이스 같은 거 저희 받지 않습니다. 플랜 매니저처럼 매니저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요. 프로바이더, 서비스를 해줬던 분이 직접 온라인상으로 NDIA에다가 클레임을 하게 되면 알아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저희는 그냥 서비스를 받고 나면 사인만 해주면 이제 끝이죠. 굉장히 간편한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펀드 관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택일해서 미팅 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을 LAC, Local Area Coordinator와 이제 미팅을 가지면 그분들이 그 모든 내용을 딱 요약해서 NDIA에게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NDIA가 이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을 승인을 해주면서 얼마만큼의 펀드를 책정할지를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approved letter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플랜 미팅을 통해서 approve, 승인이 났다. 그래서 first plan을 딱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 펀드가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대요. 자, 이렇게 터무니없는 경우가 나올 경우에 여러분들이 3개월 안에 리뷰를 신청했습니다. 재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번 미팅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NDIS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플래닝 미팅 때 어떠한 이야기들 나누게 되는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번의 영상은요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NDIS에 대한 이 여러분들이 펀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자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펀드 내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책정된 펀드를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해서 다음번 리뷰 펀드가 다시 이렇게 깎이는 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펀드 제대로 이해하기 항목별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NDIS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분들 안전운행하세요.